사실 성경에는 좀 덜 고통스럽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모두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고 권고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자, 이 바울 다시 한번 볼까요?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 갇히고 요란하게 수고롭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여러분, 이 사람 어떻습니까? 망한 사람이죠, 이 사람. 망해도 이렇게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전당에는 매맞아 죽은 사람, 채찍에 맞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돌에 맞은 사람,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 수 자랑하고 교회 건물 자랑하고 수억 원대 교회 음향과 장식 자랑하고, 듣자 하니까 이 세운 상가의 비싼 음향기기 판매의 가장 큰 고객은 교회라고 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야 믿음이 좋은 부모고, 사업이 잘 되고, 헌금 많이 해야 인정받는 교인이 되고, 이혼을 했거나 가난하게 살면 믿음의 부족 탓으로 돌려고. 여러분, 저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벌어지는 치유은사 집회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집회에서 병고침을 못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까? 또 치유된 사람들이라고 다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이라고 숨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쉽고 더 유쾌하고 더 안전하고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결국에는 죽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는 걸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이 약속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자, 그럼 믿음만 있다면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것입니까? 아,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가? 내가 믿나이다,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수백 번 기도해도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자, 우리에게 이르러온 이런 고난, 고통, 시련, 재난,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왔는가? 왜? 왜라고 묻기보다 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최선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고통이 왜 생겼는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응을 강조했습니다. 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팽목항 부두가에서 자녀를 삼킨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부모에게 아, 형제님, 자매님,
누구 어머니?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위로하란 말입니까? 또 믿음 있는 부모라면 차가운 물 속에 있는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내 자녀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미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이 울고 싶을 때도 비통과 고통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울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슬플 때는 울어야죠. 아플 때는 소리쳐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가족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곧 다시 만날 테니까 울면 안 돼, 울면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를 꽉 아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세요. 소리치세요. 힘들 땐 울어야 합니다. 참지 마십시오. 마치 거룩한 경지에 이른 것 마냥, 모든 것을 초월한 것 마냥 그렇게 참고 있지 마세요. 잘못 참으면 미쳐버려요. 고통의 순간에 어떤 좋은 일이 올 것이다, 그것을 상상한다고 해서 고통이 경감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의 그리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했고 잔이 옮겨지기를 원했어요. 자,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비극 속에서 하나님도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고통당하시고 슬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표현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해야 할 것들 중에서 체험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웠고 피곤했고 배고팠고 멸시받고 오해받고 조롱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았고 찰거머리같이 피를 빨아먹는 자들에게 에워싸인 채 박해를 받았습니다. 돈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정신병자 취급받으면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자줏빛 옷을 던져주었지만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피가 그의 등과 다리를 흘러내려와서 그 옷에 엉겼습니다. 설마하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겠는가? 그를 사랑했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그 생각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한패로 취급당할 것이 두려워서 군중 속으로 꽁무니를 뺐습니다. 못질하는 소리,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 십자가가 땅 위에 쿵 하고 세워질 때 그 흔들림. 우리는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가 죽으면 슬픔에 겨워 흐느끼면서도 이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르쳤던 그 선생이 고통의 절정에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인간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 위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십자가 사건 위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통이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이고 평탄대로인 그런 삶을 혹시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